이번 주 곳곳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많이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도 있겠는데요. 이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은 수준 예상됩니다. 실내 환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정보 소식입니다. 요즘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모자와 옷, 그리고 마스크로 잘 막는다고 해도 미세먼지는 옷 속으로 파고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건데요. 이 물을 마시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미세먼지가 우리 몸 안으로 유입됐을 때 나쁜 유해 물질들을 희석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단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페퍼민트 차는 항균 작용이 있어서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쉽게 유입된다고 합니다. 가습기가 있다면 실내 가습기를 두는 것이 좋고요. 이 만약 가습기가 없더라도 그릇에 물을 담아 놓거나 아니면 젖은 수건을 걸어 놓으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날씨와 생활정보 이야기였습니다.